등수를 매겼습니다. 자, 네. 점수를 집계해가지고 자 노래방 1등은요 바로 태준이야. 태준 씨가 아 태준 씨 점수가 화려해요. 193점으로 아이고야 노래방 예 뚫었어요. 네 했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우리 태준 씨 줬어야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유고거는 진짜 다른 멤버들도 너무 잘했지만 태준 씨가 우리 앨리스의 가왕 가왕의 자리에 앉네요. 뭐예요? 여기 앉아도 되는 거예요? 앉아. 태준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야야 잠깐 복면 어딨어 복면. 네, 앉아주시죠. 가방의 자리에 이렇게 안착하게 됩니다. 아까운 데 있어요? 이야 이거 잠깐 착용할게요. 응? 형이 왕이니까 끌어줄게. 공주다 공주. 자 저기 자 왕자 나가십니다. 뭐 느낌 이상한데 이거? 아, 진짜 못다 안 믿는다. 공주 느낌 이상한데 이거? 자 우리 노래방 1등을 한 우리 세준이 자 예. 멤버들에게 바라는 소원 한 가지 말해주시죠. 아 우리 멤버들에게 바라는 소원 한 가지는요. 네. 아, 저는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네. 멤버들 항상 건강하고 우리 항상 우리 앨리스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제 첫 번째 소원입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네, 첫 번째 소원 아주 좋았어요. 두 번째 소원도 있어요? 네, 한번 뭐 얘기해 보세요. 자, 들어볼게요. 저 앞좌석 타게 해주세요. 네? 앞좌석 타게 해주세요. 갈 때 앞좌석 타고 가세요. 네, 저 원래 이제 예전에는 이제 한 차로 타는 요즘 두 차로 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지? 승식이 형 이제 그 승식이 형 멤버 차 말고 찬이 형 멤버 차에서 제가 앞좌석 타고 싶어요. 그럼 오늘 퇴근길 앞좌석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퇴근길 앞좌석 타십시오. 좋습니다. 앞좌석. 예. 자 비톤과 함께하는 아라TV가 지금 현재 KT 시즌에서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 했는데요. 네. 아쉽게 저희가 이제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아, 이럴 수가. 네. 우리 멤버들은 어땠나요? 즐거웠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네. 지금 저희가 기록을 세웠어요. 저희가 지금 제작진 분들도 처음 경험해 보신 지금 댓글 폭주, 그리고 네. 서버 폭주. 네네. 여러분, 앨리스 박수! 네. 네. 우리 오늘 이제 방송을 통해서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이 저희 빅톤에게 뭔가 보고 싶었던 모습들 좀 더 보고 갔었으면 좋겠고. 이제 KT 시즌에서 저희 빅톤 아라TV 영상을 많이 클릭해 주시고 네, 앞으로도 저희 빅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앞으로 또 하울링 활동도 그쵸?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네. 하울링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돌 하면 여러분들 사랑입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아라TV는 아이들의 사랑입니다.